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56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이라는 것이 단서입니다. 자백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면은 반드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고의로 죄를 짓는 거 용서받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악행에 휩쓸려 가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